또 공무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자, 부위원장님. 네. 그 공익신고자 인정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뭐죠? 과거와 달리 그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에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서 보면 단지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아야 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사실상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인과관계라든가 그런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운영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장자영 사건에 관련된 윤지호 사건. 그때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윤지호 사건 할 때. 민주당 안민석 의원 주도로 윤지호와 함께 동행하는 의원 모임 해가지고 후원금 1억 5천만 원 모았고요. 또 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익제보자라는 명목으로 여가부로부터 40일 동안 세금 927만 원 호텔비 지급했고 경찰 5명 동원돼가지고 특별 신병대까지 가동했어요. 그런데 대국민 사기국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왜 그랬습니까? 당시 권익위가 제대로 된 조사 절차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신고인으로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자신이 잘못한 행위를 덮기 위해서 공익신고인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를 해서 공익신고인이면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압수수색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불이익 조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다음에 JTBC 김기현 재봉작 의혹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JTBC의 김기현 변호사가 김기현 변호사 누군지 아시죠? 네. 예. 김기현 변호사가 처음에는 그냥 제보를 해요. 그러다가 자기 신분이 들통이 나니까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라는 신분이 들통이 나니까 갑자기 공수처에 공익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인이기 때문에 내 실명을 언론에 쓰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지금 아직 공익신고인의 지위가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공익신고인의 지위를 확정하는 기관이 공수처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입니까? 최종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권익위에서 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단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전현희 위원장도 그랬어요.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이 수사기관도 있지만은 신변 보호나 해당 여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신변 보호나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권익위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법률을 해석을 봐도 저는 그 의견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서울로 전원할 때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을 전원할 때 사용한 헬기가 119 응급의료 헬기죠. 네, 그렇습니다. 119 응급의료 헬기지 닥터 헬기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닥터 헬기하고 119 응급의료 헬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닥터 헬기는 복지부 지침에 적용을 받고요. 119 응급의료헬기는 소방청의 지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119 응급의료헬기 지침에 구급활동 지침에 위반돼서 이번에 징계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건을 보면은 부산대병원에서도 충분히 수술할 수 있고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과잉 진료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측근들이 잘못이죠.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연 충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 사건은 부산대 병원에서 수술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떤 그 국회의원들도 받을 수 없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건 현장에서 부산대 병원까지의 헬기 이송은 정당합니다. 부산대 병원에서 수술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그 전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서울대병원에서도 그러한 경우에는 전원 지침에 반하는데도 서울대병원의 전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진료의사도 아니고 주치의도 아닌 의사의 요청으로 전원을 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그리고 권익이라는 것은 14분의 권익위원들이 다 독립된 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양심에 따라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권익위원장이라고 해서 권익위원장에 대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것이 직권남용이 되는 거죠. 직권남용이 되고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권에서도 추천한 인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각자 그 법에 정해진 그 자격을 가지고서 독립해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에게 이것이 권익위원장의 잘못이라고 질타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건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고인에 대신 그 부패방지국장님 네. 참 안타까운데 이걸 갖고 조금 정정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처벌 못한 것도 입법적인 미비죄 때문에 처벌을 못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안 되겠구먼.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치국가가 법치주의 국가예요. 법에 규정된 대로 해석을 하고 법에 규정된 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 헬기 특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요청한 측근이 있었지만 그 측근이 그 국회의원이 공무원 행동 강령상 적용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입법적인 미비점이에요. 그런데 왜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는 마치 특혜가 있는 것처럼 하고 이건 잘못된 결정인 것처럼 하고 이거는 정말 아전인수적인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방 사건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고 정치 공작 사건입니다. 저희 정치권이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방지국장한테 자료 제출 요구를 제일 많이 자료 제출 요구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는데 얼마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까? 서면 답변 요구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저희들은 뭐 상당히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여러 의원님들은 각자 이제 그 개별 의원님들 입장이시지만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4개월 동안 약 한 1,070건 정도의 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는데 한정된 인력을 동원해서 그 짧은 시간에 그 하기가 상당히 벅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한 지 2시간이 되었기 때문에.